너무나도 기다렸던 즐거운 현진영 데이 출발합니다. 약한 듯 안 한 듯 현진영 데이 진영 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기다리셨죠? 상큼하게 시원한 바람을 날려줄 그런 아리따운 아이돌 걸그룹. 그렇죠. 아,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군요. 우리 저 현진영 형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네가 해. 모르나 봐. 누군지 모르나 봐. 아, 이름 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본인들이 직접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원샷 원킬 걸카인드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요. 걸카인드. 그 지난주에 그 현진영 코딱지 연관 검색 올라간 건 아시죠? 아, 진짜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현진영 코딱지, 현진영 뭐 이런 거 우리 매블쇼에서 얘기한 것만 다 연관 검색어야. 아니 근데 형님이야 뭐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덜 억울하지만 박남정 쳐도 현진영 코딱지가 있어. 세상 더럽고 그래. 아, 그래서 내가. 네. 이번 주부터는 하고 싶은 연관 검색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좀 띄워주세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네. 왜 옛날 방식해. 자연스럽게 가야죠. 그게 바이럴이야. 무슨 바이럴. 무슨 바이럴. 네, 아 죄송합니다. 이 걸카인드. 네. 그러니까 왜 나왔어 이런데. 이런데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 사장님이 원래 뭐 하셨던 분이에요? 엄청 유명하신 댄서. 아, 유명한 춤을 잘 추는 분이었는데. 네네. 야, 이거 이름이 뭔데요? 우리 현진영이. 아, 현진영 알아. 다 현진영 미치지 뭐. 나 비보이 출신이잖아. 저 이름이 뭐예요? 공옥진 여자입니다. 두 분은 현진영 씨 아세요? 모르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 좋아하셨던 조금 많이 봤어. 흐린 기억 속에.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 못해. 누구 보면서 그렇게 꿈을 키웠어요? 많은 선배님들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병진 보면서 방송에 꿈을 키웠거든요. 네, 여러분은 주병진 몰라. 아니 그러니까요. 아, 그래? 주병진 뭐, 당연히 모르지. 저는 그러면 이제 유병재 씨를 보면서 꿈을 키웠거든요. 아, 네. 네. 한참 어려요. 양세형 씨 보면서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 대화가 되지. 네네. 두 분은 누구 보면서 그렇게? 난 이지. 이질 어디야, 니까 진짜. 저희가 신인이라서 네. 일단은 올해까지는 저희 이름을 많이 알려야 되잖아. 알려야 되니까. 네. 나는 이 틀에 빠진 얘기가 너무 싫어요. 틀에 박힌 아닙니까? 틀에 박힌. 틀에 빠진 건 어디야? 아, 이게 뭐랑 지금 섞였어. 뭐랑 섞였어. 아, 그럼 어떻게 대답했어야 돼요? 아, 나는 내가 데뷔 때 그랬어. 야, 나 다 잡아먹어버릴 거야. 근데 인기를 잡아먹었으지 왜 약을 먹어? 야.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난 그랬어요. 나는. 네. 적어도. 네. 네, 데뷔했을 때. 나는 1등하는 선배를 보고 네. 좀만 기다려. 와. 속으로. 속으로는 얘네도 그렇게 하겠죠. 아니 속으로.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도 나 바로 따라 잡을 거예요. 나 쟤 잡을 거예요. 그리고 잡혀갔죠 내가. 잡을 거예요 하니까 삐뽀 삐뽀. 그리고 나와서 잡았잖아 다. 다 싹 잡았잖아. 그거는 사실입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세훈 양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영진 씨는 아내 때문에 못 봐요. 아, 그래서 밑으로 깔고 있구나 눈을. 만약에 이제 여기저기 음악 프로그램 나가다 보면 아이돌 남자 보이그룹 진짜 잘생기고 멋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오다 가다가 사귀게 됐어. 그런데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요즘 뭐 연애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엘린? 저는 안 사귄다고 할 거 같아요. 아, 안 사귄다고? 네. 아.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네. 지금 막 키스하고 왔지만 난 안 사귄다고 얘기하겠다. 야, 너는 17살짜리한테 그게 질문이니? 막 키스했는데 안 사귄다 얘기하는 거. 아니 근데 우리가 10대 이런 키스야. 연애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할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엘린이 뭐 얘가 뭐 스님입니까? 왜 키스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일 멋있는 남자 그룹 연예인. 연예인. 아, 연예인으로 갈게요. 그러면 박보검 배우님. 박보검으로 갑니다. 박보검. 아, 박보검. 이게 차라리 솔직하다. 아, 이게 낫다. 그래도 저 친구가 아주 솔직하구만. 나는 장미. 아, 나도 좀 물어봐.
현진영 대인데 현진영한테는 한마디 안 물어보냐? 매주 오잖아요, 현진영 대인은. 두근두근 쿵쿵 박수로 출발합니다. 두근두근 쿵쿵 현진영 걸카인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 아, 현진영 대. 자, 조금 올려주세요. 볼륨.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이 여자분은 누구야? 그냥 소리 지르는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을 누구 걸카인드. 컴온 컴온.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을 걸카인드. 야.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을 걸카인드.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을 누구 걸카인드. 아, 우리 현진영 레전드. 아, 김국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랩입니다. 아, 진짜 노래 독특했어 그때.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특이했어. 걸카인드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현진영 씨 노래 라이브로 아마 처음 들었고 앞으로도 네. 듣지도 않겠지만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갑시다. 솔직하게. 아, 우리 진짜 올려보자 제대로. 네. 걸카인드 스타 만들어보자. 역시 와. 뭐 선배님 그래. 노래 대단해서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지도 마. 함부로 해줘. 아, 이거 선배님 노래예요? 자, 솔직한 우리 저 신세대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진짜로 갑니다. 어, 이런 랩 은 처음 들어가지고 뭐 경박스럽다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아. 아, 경박스럽지 않고 약간 충격. 아, 충격. 그냥 신기했어요. 신기하다. 네,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아, 따라 한번 해보게 가르쳐줍니다. 자, 한번 가르쳐주세요. 지금 배워봅니다. 야, 이거는 약간 네. 화가 나 있어야 돼요. 어, 화가. 윽박제도 있어요. 윽박제도. 아이야, 뜨기리득제. 나버리겠다는 애가 미워. 아, 이걸 얘네보고 하라고. 왜 못해? 아, 그래요? 아, 아, 시키면 다 해야지. 아, 시키면 해야지. 신인인데. 어. 형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야, 뜨그리득득. 나버리겠다는 애가 미워. 야, 나도 쉽게 손대기가 어렵다. 야, 미워할 때 화를 많이 아, 내야 화를 돼. 많이 내. 제일 많이 내야 돼. 미워해서. 어. 알겠어요. 야, 디비디비디비. 나버리겠다는 애가 미워. 죽인다 잡히면 진짜. 형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야야, 띠그리띠띠. 나버리고 떠나니까 미워. 미워. 야, 가수 생활 28년 하면서 저놈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앉아있다. 에라 모르겠다. 박수와 함께 출발합니다. 걸카인드 채은과 엘린이 라이브를 합니다. 뭐야? 목욕탕 왔냐? No, I don't wanna go too fast. Yeah. 일단 시작부터 잘생 걸로 부탁해 bartender. 훔치는 너의 눈빛에 입술은 바짝 마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 Hey, and I'm 모르겠다. 현진영 대 현진영 씨 어떠셨는지요? 아, 오늘 뭐 걸카인드 모시고 즐거운 시간 나눠봤는데 네. 이제 앞으로 좀 더 재미있게 좀 해요. 네. 네. 야, 너 때문에 내가 죽잖아. 너네 때문에. 내가 죽잖아. 오늘 재미없다고 난리야. 안녕히 계세요. 땡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여기가 그러나 봐. 볼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떠냐면 MR은 작고 우기 목소리는 엄청 크고 내 목소리도 엄청 커갖고 내가 마이크를 이만큼 내려 부르잖아. 그러니까 바란스가 전혀 안 맞으니까 노래를 못 하겠어. 걸카인드 반갑습니다. 오늘 매부쇼 재밌었어요? 네. 자, 매부쇼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매부쇼 화이팅. 아, 니네 인사하고. 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원샷 원킬 걸카인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걸카인드 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걸카인드 막내 엘리입니다. 오늘 매블쇼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선배님도 계속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건강하세요. 우리 모두 화이팅. 매블쇼 매블쇼 화이팅. 야, 이거 시켜야 하는데.